그동안 오디 시리즈는 35mm 풀프레임 센서를 채택한 고급 기종이지만 바디 성능에 있어서만큼은 실질적으로 보급 기종에 해당하는 다소 평이한 가격대 위에 성능을 제공해 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오디 마크 3에서는 다른 요소들보다 바디 성능의 강화가 상당히 돋보이는데요. 일단은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메모리 카드 그립이 기존 오디 마크 2나 오디에서 플라스틱 커버에서 앞쪽 후면 그립과 동일한 소재가 적용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그립감도 훨씬 좋아졌으면서 만족감도 조금 더 높아졌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급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개의 다이얼들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또 멀티펑션 같은 추가 확장 커스터마이징 버튼이 도입됐고요. 전원 버튼도 상단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은 하단에서 온오프와 락 버튼을 이용하는 형태가 되었죠. 좀더 편해진 사용성으로 변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디마크3에서 새롭게 적용된 HDR이나 다중 노출 같은 기능들을 위해서 직관적으로 피처 스타일과 해당 기능을 불러올 수 있는 버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HDR도 생각보다 좋은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고, 피처 스타일도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재생 화면에서 기존에 확대는 이쪽을 이용해서 확대와 축소를 이용했는데요. 별도의 확대 버튼을 이용한 다음에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다음 이미지나 이런 것도 넘어갈 수 있는 기능 제공되고요. 그 외에도 레이트 버튼이 탑재돼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촬영된 사진에 별점을 부여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아주 다량의 촬영을 했을 때좀더 촬영하면서의 좋았던 결과 A, B, C, D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분류할 수도 있고 슬라이드 쇼에서도 해당 별점만을 불러와서 슬라이드 쇼를 걸수 있는 등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또이 부분은 EOS 7D에서 처음 적용됐던 항목인데요. 동영상 촬영과 라이브를 바로바로 연동시킬 수 있는 형태가 되었고요. 녹화의 버튼도 이쪽을 이용하는 게 때문에 훨씬 더 편해졌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Q 버튼이 탑재가 돼서 핵심적인 주요 조작들을 빠르게 직접적으로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적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과 동일한 상황이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뛰어난 조작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조작 버튼 사용자 설정을 보시게 되면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셔터 버튼부터 A폰, A 잠금, 순도 미리 보기. 순도 미리 보기 버튼 요즘 많이 안 쓰게 되는 것 같은데 다양한 기능으로 설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렌즈 AF 멈춤 기능들이 이제 렌즈 EF 렌즈들에 탑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멀티펑션 같은 경우도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 버튼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조작성을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고 좀더 강화된 바디 완성도와 조작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플래그십과 같은 아주 직관적인 형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중급기를 상회할 수 있는 정도의 조작성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평가됩니다.